건강은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0 팬더의 가장 진보적인 시리즈 아메리칸 울트라 출시 기념 팬더 아메리칸 울트라 텔레캐스터 네.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수많은 연주자들과 각종 악기 관련 매체에서는 새로 출시된 팬더의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를 두고 가장 진보적인 기타이다. 그리고 세션 기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총 씨는 개인적인 음악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세션 활동을 병행하고 계시는데 스튜디오에서 세션 기타리스트들이 팬더의 모델을 즐겨 사용하는 편인가요? 사실 잘 찾아보기 힘들죠.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확실히. 네. 확실히 뭐 요즘은 녹음실에서도 많이 보이고 근데 그래도 이제 안전빵으로 꼭 저 그 슈퍼스트렛이 꼭 오죠. 네. 근데 이제 요즘은 확실히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각자의 메인 이제 슈퍼스트렛은 꼭 하나씩 있죠. 그 가장 큰,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밴드들 음악이라든지 밴드 예전에 전설적인 밴드들도 그렇고 사용하는 기타들은 대부분 팬더나 깁슨 유를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세션들은 팬더라든지 팬더 특히나 팬더를 스튜디오에 가져가서 연주하기를 좀 꺼리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역시나 이제 그 전기 상황에 따라서 이제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잡음 문제가 제일 클 것이고 깁슨은 그나마 좀 덜 하죠. 험버 원래 자체가 험버커 기타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그 팬더 스트라토캐스터가 뭐 전기 접지도 잘 돼 있고 되게 좋은 공간이라면 어느 정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노이즈도 요즘 뭐 캠퍼나 프렉터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잡아 쓸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잡음은 뭐 그래 어떻게든 해결했다 치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배음 문제인 것 같은데 배음이 넓고 좋은 반면에 응집돼서 압축된 소리가 나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적인 악기들은 컴프레싱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소리가 또롱또롱하고 선명하게 잘 들린다. 근데 이거를 또 반대로 말하면 귀가 아프게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딱 알만 들리니까. 근데 그 대신에 우리가 듣기에도 굉장히 잘 들린다. 근데 이제 현대음악 믹싱 자체가 여러분 그 뭐 되게 심플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여러분 토토 음악을 한번 나중에 토토 음악 중에서 뭐 홀더라인이라든가 그런 되게 나름 저기 시원시원한 곡도 한번 들으시다가 네. 요즘에 나오는 뭐 예를 들면 뭐 가까운 일본이라고 했을 때 오노크락이라든가 그 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되게 힙한 음악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장르는 다르지만 갑자기 귀가 엄청 아플 거예요. 그 시대 때는 어느 정도 공간을 그러니까 음악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큰 그림이 있고 이렇게 뒤에 하늘도 있고 별도 있고 이런 그림인데 요즘은 음악을 딱 들으면 그러니까 이 도화지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그래서 이게 믹스를 해서 이제 들었을 때 그렇게 안 나오면은 뭔가 믹스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시대에 네네. 살고 있으니 기타가 어떻게 해야 돼서 힘이 좋아야겠죠. 그쵸. 근데 그러기에는 팬더가 아무리 힘이 좋다는들 팬더는 그거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훨씬 더 좀 공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네. 그런 음악 속에서 좀 살아남기가 힘든 거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팬더로 녹음하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장르의 음악들을 들어보면은 조금 더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더 부드러운 음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물론 그걸로도 다 할 수 있긴 하지만 장르적 한계가 어쨌든 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존의 팬더의 모던 성향의 라인업과는 다르게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전통 팬더 사운드를 위해 개발된 신형 울트라 노이즈리스 픽업이 적용되어 최소화된 험 노이즈로 진정한 팬더 클래식 톤을 실현해내어 편안한 연주감과 다양한 톤 메이킹을 제공하는 최상의 라인업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은총 씨가 정확하게 짚어주셨지만 팬더 특유의 클래시컬하고 빈티지한 사운드는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불편함들을
스튜디오라든지 꼭 필요한 공간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개선해낸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고 계셨던 연주자들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팬더 USA 아메리칸 엘리트 텔레캐스터와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텔레캐스터를 함께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고 사정상 바디에 사용된 목재를 매칭시키지 못하였으며 본 시연은 비교 시연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뭐랄까, 이 팬더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 정말 울트라하고 멋있는 기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소 기존의 팬더의 빈티지함과 클래식한 사운드를 위시하던 연주자들한테는 뭔가 어색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전에 나왔던 디럭스라든지 엘리트 시리즈에 비해서는 훨씬 팬더 같으면서도 훨씬 더 현대적인 이 궁합을 잘 버무려낸 완성형 모던 기타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첫 기타가 팬더인데 모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팬더를 기억하는 감각이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쵸?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저의 첫 팬더가 뭐였냐면은 오이 텔레캐스터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랫을 처음 가져본 것은 오사 커스텀 창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90년도 후반 모델이었으니까 그 요즘에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큐네토 모델이겠죠. 커스텀 샵 그때 이제 모델인데.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팬더 스탠다드를 쳤을 때 오는 괴리감. 이게 팬더 손인가? 라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이제 그게 먼저였고 기준이었다 보니 그 예를 들면 스탠다드라든가 약간 좀 모던하게 내온 모델들이 이때까지 나온 모델을 쳤을 때 항상 아 이거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좀 오히려 더 비어 있고 나름대로 플랫하게 만들려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팬더 특유의 좀그뭐 쉽게 설명하면 뭐 깽깽거린다고도 할수 있는데 근데 그거 이외에 뭐좀 엣지 있고 좀 뭔가 펀칭감 있는 소리를 잡으려고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애가 쉽게 설명하면 좀 힘이 없는 힘이 없게 느껴졌었거든요. 오히려 좀더 말다고 부드럽게 들렸어요. 근데 이번 울트라 시리즈 오늘 텔레까지 쳐보면서 느낀 게 얘는 날소리가 다 나면서 알도 있고 소리도 너무 선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존서나 제임스 타일러 그런 봄용 기타들이 다들 결국 말하는 게 이제 빈티지 어떤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하는 게 그거를 굉장히 엣지 있게 살려주면서 멋지게 밸런스를 잡고 그 알맹이를 힘 있게 딱 실어서 근데 잡음 없게 해서 그 소리들을 옹골지게 잘 조물어서 만들어내서 사랑을 받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존슨의 제임스 타일러 같은 기타들이 팬더 스탠다드 같은 그런 류의 사운드로 갔으면 과연 사랑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울트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소리가 다 엣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놀랄 오짜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정말 울트라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감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팬더가 계속해서 이 자신들의 사업에 좀더 이제 확신을 가지고 과감한 행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울트라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성공적인 진일보를 이뤄냈다라고 저는 감히 판단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재밌는 컨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